안녕하세요. 달밤입니다. 아, 제가 오늘은 충주에 있는 경매장을 왔어요. 아주 경매장 오래됐고 나름 이제 이 경매장이 상당히 유명해요. 여기는 지금 앙성이라고 앙성에서 약간 나와 있어요. 보시면은 왼쪽으로 하면 제천 충주 나가고 서울 장원 이 구도로예요. 그러니까 구도로 보시면 여기 유명한 한우마을 참 한우마을이라고 상당히 여기가 유명해요. 여기서 이제 고기를 갖다 구매해가지고서 이 옆쪽에 있는 가게에 가면은 다 이렇게 음식을 해주는 그런 데가 있어요. 자, 오늘 온 경매장은 여기에요. 옛날 옥션. 여기 지금 매주 금요일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금요일날은 안 하고요. 일요일날 12시에 한답니다. 오후 1시도 아니고 종합예술품 해가지고 상당히 오래됐어요. 여기 오시면 유튜브도 있네요. 유튜브 옛날 옥션 요렇게 유튜브 들어가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요거 오늘은 경매하는 날은 아니에요. 아까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경매장이 거의 이쪽에선 거의 초기에 거의 최초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초기에 생겼던 경매장인데 그 경매장이 이제 일로 이제 옮긴 지도 꽤 오래됐어요. 여기 주인 사장님 차예요. 옛날 옥션 이렇게 있습니다. 자,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안으로 들어가면은 약간 우리가 얘기하는 고미술 내지는 그런 경매장의 느낌이 많이 나고요. 여기 여기는 오픈을 해놔요. 그러니까 경매하는 날 외에도 여기 상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기 경매사님도 계시고. 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개인 부스 같아요. 여기는. 아니면 여기 재밌는 거 많이 있네요. 민사품도 있고, 뭐 도자기도 있고. 여기는 여기 지금 보니까 1심 갤러리 이렇게 써 있는 거 보니까 개인이 여기를 이제 쓰시는 것 같아요. 부스로 여기 오시면 다 구입도 하실 수 있고 수석의 고장답게 수석도 있고요. 이런 도자기 아주 재밌네요. 자, 여기는 중국 도자기를 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재밌습니다. 여기 아주 재밌어요. 여기 위치는 제가 그 맨 앞에다가 요 위치를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명기들도 있고요. 여기는 이제 우리 것도 있고 중국 것도 있고 뭐 아주 다양한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이걸 보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일로 오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서울에서 여기 오는데 약 한 시간 좀 더 걸릴 거예요. 한 시간 한 20, 30분이면 충분히 올 겁니다. 여기 지금 이제 평일이라서 이렇게 돼 있고 일요일 날 되면 이제 여기 의자를 놓고서 이렇게 경매를 합니다. 이거는 경매사 있는 경매다. 자, 여기에 오시면 바로 앞에 제가 지난번에 앙성 온천 광장, 자, 탄산 온천을 한번 제가 찍은 적이 있어요. 그 바로 맞은편 쪽이에요. 자, 저기 지금 차가 지금 쭉 다니는데 이 건물 뒤로 지금 차가 도로가 보이시죠? 요 도로. 요 차가 좀 다니는 요 도로가 좌측을 하면 장호 쪽으로 나가고 오른쪽으로 우측으로 가면은 이제 제천 쪽으로 나가는 길이에요. 제천을 해가지고 안동까지도 나가고요. 이게 충주 시내로도 들어갈 수가 있고요. 여기 오시면은 충주에 오시면은 볼거리가 상당히 많아요. 겸사겸사 해가지고 일요일날 같은 날 오시면 이렇게 경매장 구경도 하시고 여기 유명합니다. 이쪽에
원래 여기가 옛날에는 탄산 온천, 지금도 여기 저 온천장이 있어요. 이렇게 호텔들이 있는데 다 오픈을 하지 않고, 뭐 좋았던 시절은 다 갔고, 실제로 이제 지금 이렇게 뭐 거의 유명무실하긴 하지만 그래도 오픈해서 지금 하긴 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기 모처럼 평일날, 오늘 월요일입니다. 월요일날 와가지고서 옛날 옥션을 들려봤어요. 옛날 옥션 사장님 만나 뵈면은 아주 재밌습니다. 아, 자, 오늘 여기서 요 내용은 제가 여기까지 하고, 일요일날을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오지는 못해요. 하는 건 찍을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어차피 저는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는 그런 일을 하니까 이렇게 오늘 제가 정보 전달을 해드렸어요. 자, 옛날 옥션 일요일날 12시에 시작한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